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항암제의 발전상. 그동안 항암치료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꾸준히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항암제의 발전상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정말 뉴 스타트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항암제 발전상을 이제 제1세대 항암제, 2세대, 3세대, 지금 이제 4세대 항암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1세대 항암제는 누구나 다 잘 아는 항암제예요. 그건 뭐냐면 항암제 1세대 항암제라는 것은 암 세포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세대 항암제는 오랫동안 사용돼 왔기 때문에 예.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아는데 이 1세대 항암제는 이제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이니까 암세포도 본래는 누구 세포였어요? 본래 내 세포예요. 내 몸 안에서 생긴 나의 정상적이던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라면 당연히 뭣도 죽여요? 내 세포도 같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1세대 항암제는 이거는 쓰기만 쓰면, 심지어는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내 몸 안에서 암세포를 죽이도록 돼 있는 그 T세포를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항암제가 암세포를 잘 죽일까? T세포를 더 잘 죽일까? 네, T세포를 더 잘 죽여요. 그래서 항암치료를 할 때는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이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요. 왜? 이제 우리의 면역세포라는 것을 백혈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암치료할 때는 계속 피를 뽑아서 뭐를 검사를 해요? 백혈구 수치를 검사해요. 왜? 항암제가 들어가면 이 백혈구를 동시에 죽이기 때문에 계속 이 수치가, 그래서 항암치료를 시작하면 백혈구 수치가 어떻게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건 위험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백혈구가 떨어지면. 그런데 암은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뭐가 암세포보다 더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백혈구, 이 면역세포, 이 T세포들이 암세포보다 더 빨리, 더 예민하게 잘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치가 더 너무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항암치료를 어떻게? 중단해야 돼. 중단하고 어떻게 해야 돼? 쉬면서 다시 백혈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 촉진제를 이제 주사를 주고 이제 그래가지고 백혈구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다시 그만큼 제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를 책임지고 죽이도록 죽이면서 싸우는 우리의 백혈구를 그렇게 죽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종류의 1세대 항암제가 개발이 됐을지라도 전혀 이 학계에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학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아니, 항암제라면,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혈구들만, 우리 T세포 또는 무슨 NK세포 뭐 이런 것만 정상으로 작동하면 얼마든지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죽여주는,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항상 불평이 있었어요. 아니, 제약회사에서 항암제를 개발한다면 사람들이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매일매일 내 몸속에서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들이 약해져서,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잘 못 죽여서 암 환자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암이 낫게 되어 있는 거요? 백혈구들이 어떻게? 강해져야지. 면역력이 강해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물질이 생산이, 면역세포를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물질을 생산해야지. 암세포를 죽인다고 하면서 면역세포마저도 어떻게 다 파괴해버리면 이거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 수많은, 여러분, 암이라는 병이 얼마나 중요한 병이에요. 중요한 병인데, 이 수많은 그 1세대 항암제를 개발했어도 학계에서는 노벨상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안 줬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학계에서는 인간의 면역력, 암 환자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이제 핵심을 찌르는 거 아니에요. 왜? 각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화되니까 암 환자가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만들면 되겠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세대 항암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제 1세대. 1세대는 이제 2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는 어떤 거냐면, 이 항암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암세포만 찾아가서 암세포만 죽이는 소위 표적 항암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자,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가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현대의학계가 그냥 왁자지껄 했습니다. 이야! 이럴 수가 없어. 암이 그냥 쓰면 1세대 항암제는 부작용이 그렇게 심했는데, 2세대 항암제, 표적 항암제는 그냥 암이 쑥쑥쑥쑥 줄고, 1세대 항암제보다 뭐, 부작용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암을 정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2세대 항암제가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느냐, 그 원리가 뭐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2세대 항암제, 표적 항암제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암은 정복되지 않느냐? 암의 정복은 결국 무엇을 강화시키는 데 있습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그게 뉴스타트의 목표예요. 근데 아무리 항암, 암세포만
가서 죽인다고 해도 암세포라는 거는 매일매일 우리 몸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때문에. 네. 그 뭐, 암세포만 죽이면, 뭐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내 T세포가 강해져야 되는데, 내 T세포가 강해지려면, T세포가 뭘 받아야 돼요? 생기를 받으면 돼. 뉴 스타트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근데 이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제 암세포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 암세포 속에도 암 유전자들이 있죠. 근데 세포가 이 유전자의 이 변화가 와가지고 세포 모양부터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면서 모든 세포들은 이 표면에, 예. 여러분 문패 기억납니까? 문패. 요즘 문패 없잖아요, 그렇죠? 암세포들은 다 문패를 붙여요. 나는 이런 암세포다. 나는, 그래서 여기에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하면, 이 변한 유전자가 나는 이런 문패를 탄다. 그래서 이런 문패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문패를 발견한 거야. 아, 암세포들은, 각종 다른 암세포들은 뭐를 붙이고 있구나? 문패를 붙이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2세대 표적 항암자를 만들 때, 그 문패를 찾는 물질.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는 쓰려면 아무 암에나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무슨 검사를 해봐야 돼.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 이게, 이 환자의 암 세포가 갖고 있는 문패가 우리 표적 항암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표적 항암제가 찾고 있는 그 문패와 같은 문패인지 찾아야 돼요. 그거 안 맞으면 못 써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침, 2세대 표적 항암제하고가 찾는 문패가 이게 맞다 이거죠. 맞으면 그냥 죽여요. 아주 잘 죽여요. 그래서 뭐 8cm 암이 그냥 6cm, 5cm, 뭐 4cm 푹푹푹푹 줄어요. 놀랍죠? 그리고 별로 일반 제 1세대 항암제처럼 그런 부작용은 없고. 그래서 이게 막, 이야! 이게 굉장한 발견을 우리가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 사용하면 그냥 뭐 한 달 사용하면 8cm 덩어리가 4cm 막 푹 줄어버려. 그러나 두 달째 사용하면, 그 다음에 2cm로 줄고, 그 다음에 뭐 한 달만 더 사용하면 뭐예요? 암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3개월 쓰면, 이 항암,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 첫 달보다 효과가 없어. 왜 그럴까? 이제 이런 거를 내성이라고 그러죠. 예. 네. 이 표적 항암제는 내성이 아주 잘 생겨요. 내성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잘 듣던 표적 항암제가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 이 암세포들도 와, 이 항암제가, 표적 항암제가 뭘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문패를 찾거든. 그래서, 하하, 문패를 찾구나.
그래서 문패를 바꿔요. 그래서 엉뚱한 문, 옛날 문패를 안 붙이고 엉뚱한 문패를 갖다 붙이면 그때부터 표적항암제는 안 들어요. 이게 이제 무슨 원리와 똑같냐고 하면은, 여러분, 농약 킬 때, 농약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떻게, 그 해충들이 금방 잘 죽어요. 근데 그거를 또 다음 해 쓰면 잘 죽어요, 안 죽어요? 별 효과가 맨 작년보다 효과 없어요. 또 3년째 쓰면 어떻게 돼? 거의 안 죽어요. 그가 원래하고 꼭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망이 컸어요. 아, 이 표적 항암제도 결국은 암을 정복할 수 없는구나. 암을 정복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가 개발이 됐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노벨상을 받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아 이게 이것도 아니구나 해서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3세대 3세대 항암제 드디어 과학자들이 아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3세대 항암제는 무슨 항암제예요? 3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박사님 뭐 뉴스타트 할 거 뭐 있어요? 면역 항암제 쓰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 면역 항암제가 탁 등장하면서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아주 골치 아픈 암 흑색종 악성 흑색종이라는 암에 걸려가지고 거의 말기로 가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고 싹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면역 항암제가 그냥 이야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항암제가 드디어 나왔다. 그래서 노벨상을 줬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지금 한 6년 됐나요? 6년 7년? 네. 근데 지금 뭐 면역 항암제가 그렇게 인기가 있어 없어? 별로예요. 네. 또 써보니까 또 이제 내성이 생기고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노벨상도 받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항암제가 나왔다. 자, 뉴 스타트에서 말하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과 제약업계가 말하고 있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뉴스타트에서는 뭐를 받으면 된다? 생기를 받고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면역력은 생기가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그러나 현대의학계에서는 이 생기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자꾸 갖고 와야 돼, 물질.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면역 항암제를 만들어서, 와, 그 지미 카터 대통령님, 못 떨어지게 낫고 나니까. 이야, 이제는 우리 인간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이 나왔구나. 이래가지고,
한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를 알고 있었을까? 생기가 아니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그게 맞는 방법이요, 틀린 방법이요. 네. 사람이 살면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생기가 막혀서 면역력이 약화된 건데 그 생기만 회복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방법이 원인이 뭔 줄 확실히 알고 해결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아주 제약회사 회사에서 희한한 물질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면역항암제 그 원리를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정상 세포들은 정직해요. 아시겠죠? 정직하고, 이렇게 세포들이 사기를 안 칩니다. 근데 이 암세포가 되면요, 이게 암세포들은 사기를 쳐요. 금방 표적항암제 공부할 때, 암세포가 사기 쳤어요, 안 쳤어요? 예. 네. 그래서 자기 본래 문패를 떼버리고, 엉뚱한 문패, 속이려고. 예. 네. 네. 그렇듯이, 암세포들은 벌써 출발부터가 뭐예요? 이 부정적, 그 뜻에 반응한 거예요. 모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속에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뜻을 품고 있을 때는 알파파가 항상 흘러서 절대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된 세포로 될 수가 뭐예요? 사실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면역항암제가 나왔다는 것이 이게 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어떻게 사기치는구나. 이거를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게 면역항암제가 생산되기 시작한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 사실을 과학자들이 몰랐어. 야, 이 암세포들은 사기꾼들이구나.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자 여기 T세포가 있어요. T세포가 있으면 여기 이제 암세포. 암세포가 있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 듣고 잊어버릴 때 여러분에게 별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니니까. 이 암세포의 문패 중에 이런 문패가 있어요. 아니. T세포의 문패 중에, 티세포의 문패 중에, 이제 이거를 방향을 바꿉시다. 이게 이제 암세포고, 이게 T세포고. 자, 그래서 이 암세포고. 그래서 이 T세포의 문패, 그러니까 소위 막
좀 어려운 말로 우리 의사들은 면역 관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억할 필요 없이 이런 면역 관문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이렇게 생긴 면역 관문을 PD 1이라고 부른다. 이제 기억할 거 없어요. 이런 면역 관문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이제 암세포에게는 뭐가 있냐면 PDL1이라는 이제 물질을 이 문패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제 PD1, PDL1이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면역 관문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T 세포가 암 세포를 만나면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암 세포가 안 죽이려고 안 죽으려고 사기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PDL1이라는 물질은 여기 이 면역 관문은 PDL1이라는 물질은 보통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가지고 있냐 하면, 이 T세포는 이 암세포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이 암세포가 죽기가 싫어. 그리고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 암 환자, 이 주인은 누구 편이야? 자기 편이야. 자, 주인이 암세포가 볼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주인이 암세포인 자기 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주인이 품고 있는 뜻이, 누구 쪽에 유익해? 암세포 쪽에 유익하단 말이야. 그럼 그 무슨 소리예요? 맨날 부정적이고, 에이, 이놈이고,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부정적이고, 맨날 뭐 절망적이고, 뭐 죽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암 걸렸다. 당신이 바람을 피워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그냥 죽어버려야지. 맨날 하는 생각과 말이 뭐예요? 누구 편이야? 암세포 편이야. 그러니까 암세포들은 가만 보니까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을 보니까 자기 편이거든. 그러면 암세포들은 뭐예요? 아하, 내가 재주를 부려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본래 암세포들은 이 PDL1이라는 게 없는데, 이 정상세포, 건강한 세포들은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 T세포가 이거를 보고, 아, 얘들은 암세포가 아니구나.
내가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T세포하고 정상세포하고 만났을 때 정상세포가 이 암세포를 향하여 나는 정상입니다. 나를 죽이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주민등록증이에요. 그래서 너는 정상이구나.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정상 건강한 세포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T세포가 이걸 보면 안 죽어요. 그런데 이제 암세포가 생겼는데 암세포는 죽어야 되잖아. 죽어야 되잖아, T세포. 그런데 암세포가 세포가 볼 때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볼 때 이 주인은 암이 날 생각을 안 하고 뭐예요? 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병원에 가더니 어떻게? T세포를 막 죽여. 그러니 이 사람은 누구 편이야? 이 사람은 내 편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편을 드는구나. 그러면 내가 T세포를 만나면 뭐예요? 안 죽도록 어떻게? 방도를 지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정상세포가 가지고 있던 이 PDL1이라는 관문을 맨들어서 갖다 붙여. 그럼 이제 암세포가, T세포가 이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이게 T세포는, 이제 자꾸 주인이 누구 편만 되니까? 암세포만 되니까, 이제 악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와서 악수를 해. 이게 쫙, 이게 들어맞잖아요. 이렇게. 악수를 하면, 너는 정상세포구나. 그래서 안 죽이고 헤어져. 그렇게 돼서 암세포들이 잘, T세포를 만나도 어떻게 사기를 치고 안 죽고 살아남는다는. 그래서 이 암세포들이 사기꾼들이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제약회사 사장이라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면 여러분 그러니까 암세포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면 우리 인간은 또 어떻게 대처해? 아, 이것들이 사기를 치는구나. 그러면 제약회사에서는 뭐예요? 사기를 못 치게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이 암세포가 T세포를 사기를 잘 칠 수 없도록 어떻게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 자,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요 물질이 일로 딱 들어가서 딱 붙으면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여요. 그렇죠? 그러면 제약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약회사에서는 가짜 요거를 만들어내면 돼. 그렇죠?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주사를 놓으면 이 가짜가 여기 가서 붙어요. 그러면 이 T세포가 이 암세포를 만나서 악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악수를 못 해요. 그래서 면역 관문 차단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악수를 못하니까 악수를 해봐야
이게 정상세포라고 속지, T세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악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암세포구나. 그러니까 T세포가 안 속는 거야.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본래는 T세포 암 환자에게 정상적으로는 암 환자의 T세포는 암세포를 만나도 악수를 하고 오, 너 정상이구나. 그리고 속아서 넘어가는데 면역관문 차단제, 면역항암제를 주사를 놓으면 이 가짜가 여기 가서 악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T세포는 뭐예요? 너는 암세포다. 이래서 그래서 죽인다는 거예요. 암세포.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생기를 받아서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약해져 있던 T세포를 강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걸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암세포가 사기치면 제약회사에서도 뭐예요? 이 사기치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술수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면 이게 CBL 이라는 물질이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참 재밌어요. 이 공부해 보면. 그래서 이 물질이 뭘 하느냐고 하면, 이 물질은 이 암세포에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파괴해 버려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거짓말 이거를 만들어내서 T세포를 자기들은 정상세포인 것처럼 속일 수 없도록 죽인 걸 파괴해버리는. 그래서 CCBL이라는 물질이 최근에 발견됐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하면, 암세포가 성공적으로 어떻게, 이 T세포를 속이는 이 PDL1을 만들어서 그동안 성공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가만 보니까, 뉴스타트를 하니까 암세포 쪽에서는 어떻게?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는 주인이 암세포 쪽이 아니야. 완전히 T세포 쪽이야. 주인이 완전히 뜻이 바뀌었어. 그 뜻이 유전자를 조절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인도 새로운 뜻, 야! 나는 날 수 있구나. 그렇구나. 생기를 받아야 되겠구나. 앞으로는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유전자가 긍정적으로 다시 바뀌어서, 그래서 내 면역력이 강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 새로운 뜻이 들어가면, 이 CCBL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이 물질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생산이 되면 암세포가 사기치려고 만들었던 이거를 어떻게 없애버려요. 파괴해버려요. 그러면 T세포가 암세포를 어떻게 쉽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제약회사에서 이 CCBL이라는 물질을 한번 어떻게 제약회사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왜? 여러분, 건강한 사람 몸에서는 이 CCBL이 뭐예요? 맨날 생산되고 있어. 그러나 암 환자, 암의 주인이 암 편이었을 때는 이 CCBL을
생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뉴 스타트를 시작했다. 그러면 CCBL이 다시 생산되어야 될 뭐예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것이 철저히 이 면역항암제를 연구를 해보면 결국, 아, 내가 암 환자가 됐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을 내 마음 속에 품고 살아야만 성공적으로 암을 이길 수 있는가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면역항암제를 제가 이게 어떤 물질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가 없는데 이게 생기가 들어오고 기본 여건만 잘 준비가 되면 유전자가 켜져서 결국은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 방법밖에 없는데 어떻게 무슨 약을 만들었단 말인가 해서 제가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사기에 사기를 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 뉴 스타트는 사기 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뉴 스타트는 정직하게, 진리대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이것이 확실하게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결국, 그건 사기를 치면, 여러분, 사기를 치면, 결국은 이게 자꾸 암세포도 어떻게, 계속 내가, 마음은 바뀌지 않고, 생활 습관도 바뀌지 않고, 운동도 안 하고, 계속 비관적으로, 남 원만, 너 때문에 내가 암 걸렸다, 이래 쌓고 사는 한, 결국, 암세포는 성공적으로 어떻게 계속 사기를 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무리 이런 면역항암제를 만들어서 붙이면 이 T세포가 이제 죽이는데 암세포도 죽이면서 동시에 누구도 죽일까? 정상세포도 죽여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이 면역 항암제 때문에 부작용으로 생기는 자가 면역 질병이 발생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아, 이 면역 항암제로도 우리가 암을 이길 수가 없구나. 암 이기는 건 뭐만 바꿔주면 되는데. 이 생활 습관, 내 마음, 그렇죠? 내 뜻, 이 진리를 깨달아서, 아,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래, 내가 암 걸릴 수밖에 없도록 살았구나. 이런 걸 다 깨닫게 해서, 방향을 틀어주면 되는데, 방향은 계속 같이 가면서, 물질적으로만, 약으로만, 그거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자, 이 노벨상까지 받은 면역항암제로도 이게 문제가 완전히 되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드디어 감지를 했습니다. 감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면역항암제도 안 되니까, 그 다음 세대, 제4세대 항암제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 KAIST에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제4세대 항암제를 제가 어떤 거냐라는 거를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뉴 스타트 하려면 공부를 되게 해야 돼요. 얼렁뚱땅 뉴 스타트를 하려면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계속 공부해야 돼요. 아, 이래서 뉴 스타트를 하면 이길 수 있구나. 아, 이제 이거를 이 제 4세대 항암제를 제가 이제 연구를 해 봤습니다. 제 4세대 항암제의 주제는 뭐냐면 캔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이에요. 암 리버전입니다. 리버전. 리버전은 뒤집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을 정상세포로 리버스 시킨다.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암을 리버전은 역전시킨다, 전환시킨다, 되돌아가기, 회복, 복귀. 그래서 암 복귀 현상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암세포가 있습니다. cancer cell, 암세포. 여기 이제 암세포가 이 아리랑, 본래는 옛날에는 정상세포였는데, 자, 이 암세포가 돼버렸어. 근데 이 암세포가 본래 정상세포였으니까 정상으로도 돌아올 수 있겠다는 그런 과학적 증거가 자꾸 나온 거야. 왜? 유전자가 자꾸 뭐예요? 변하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암세포와 이 정상세포가 어떻게 유전자 의학적으로 다른가를 연구를 아주 깊이 했습니다. 하니까, 뭐를 알게 됐냐면, 여기에 다섯 가지 물질, 여기 다섯 가지가 있죠.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암세포 안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냐면, 유전자를, 이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어떻게 복구시킬 수 있는 물질이야.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물질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뭐가 있는데?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들이 다 뭐예요? 꺼진 사람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런 물질들이 다 꺼지니까 건강한 세포에는 이런 물질이 잘 생산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물질 생산이 안 되고 있는 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높은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제4세대 항암제를 개발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연구를 해야 돼요? 자, 제일 먼저 뉴 스타트식으로 생각하면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으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었는데 저 유전자들이 다섯 가지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아서 저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이 되기 시작한다면 암세포는 다시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카이스트에서도 생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유전자를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지금 꺼져 있잖아. 그래서 어떤 상태로 꺼져 있는 줄을 알아낸 거예요. 그 알아낸 게 뭐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죠? 꺼져 있는 유전자가, 켜져 있는 유전자가 꺼져 있기 위해서는 뭐가 와서 붙어야 돼? 예. 네. 잊어버렸어요, 벌써. 노란색 물질. 며칠기가 와서 붙어 있으면 그건 안 켜져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의 며칠기가 다 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약을 만들어 내면 돼요? 그 며칠기를 올라붙게 하는 물질을 그 올라붙게 하는 것을 메틸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SETDB1이라는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려고 하죠. 기억하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이 SETDB1이 활발하면 노란색 물질 붙여가지고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를 꺼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SETDB1을 어떻게 낮추면 돼. 그렇죠? SETDB1이라는 물질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제약회사에서 뺏는 분들. 그러면 대박이야. 지금 그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곧 이제 성공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이 SETDB1 이거를 아무리 낮춰봐야 여러분 낮춰봐야 환자의 마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 자꾸 내 몸에 해로운 음식만 먹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에게 자꾸 무슨 사인을 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게 살고 쉽지 않다는 그런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술을 마신다. 이것도, 나는 건강하게 살기 싫다. 병들어도 상관없다. 라는 뜻이에요. 유전자는 이 생활, 우리가 생활 습관. 운동을 내가 기분 좋게 운동을 하면, 뭐예요? 나는 건강하고 싶다. 나는 면역력이 강하고 싶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전혀, 나는 내 유전자들에게 나는 건강하고 싶다. 내 몸에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이면서 살고 싶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죠? 그 뜻과, 에이, 난 건강하든 말든, 지금 이 시간, 쾌락을 즐기고 살면 그뿐이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유전자는 뜻, 곧 선택에 반응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옛날에는 이 다섯 가지 이 좋은 물질이 잘 생산되던 것도 이게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뜻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안 되면 암세포로 변해도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항암치료제의
역사, 발전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 볼수록 결국 결론은 뭐밖에 없어요. 항암제에 의존할 수가 없다. 뭐에만 의존할 수 있구나? 생기에게만. 그렇죠. 그 생기는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 마음 속에 더 확실하게 품고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는 생기를 더 강력하게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뉴 스타트, 즉, 기본 여건은 더 잘 갖출 수 있고, 예.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자, 오늘 여기 오셔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분들 다 은퇴자들입니다. 여기 아까 하모니카 부시는 분, 옛날에 은대 교수였어요. 이분이 이제 주문진으로, 여기서 가깝죠, 주문진. 주문진으로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소문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모았어. 예. 그 모아서 하니까 자기들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예.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기분 좋으면 다른 사람들도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예. 자, 박사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한번 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환영. 예. 그래서 참, 여러분, 은퇴해가지고 이런 것도 안 하면, 진짜로, 뭐예요? 꼰대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은퇴해서 이런 아름다움을 즐기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제 뉴 스타트 하시면서 노래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저기 우리 옥년 씨처럼 이제 암이 났으니까 자기 혼자만 암 났다는 거를 꾹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모임에서 다 뉴 스타트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장구 치고, 춤추고, 여러분, 이 모범생, 은퇴 모범생이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뉴 스타트를 통하여 내 병만 낫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뭐요? 지금부터 바꾸겠다. 그래서 내가 성공적인 은퇴 생활도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고 그래서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여러분 모두. 그래서 항암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예요? 항암제 생각은 이제 충청도 말로 뭐 허덜 말어. 아시겠죠? 이제 결국은 아무리 따져봐도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뉴 스타트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꼭 뉴 스타트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